안녕하세요.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. 갑자기 맞이하는 장례,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 상조를 소개합니다. 효누리 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.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%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. 효누리 상조 1588-5703 1588-5703. 노동신문이 좀 강한 어조로 비난을 퍼본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좀 갈까요?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공동성명 합의 등과는 다르게 좀 선비핵화 노선으로 좀 회의를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이 이렇다 어떤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유엔 안보리에 그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밝히면서 북한의 불만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뭐 북미 관계가 나쁘더라도 남북 관계에서 일 정도의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었는데,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남북 관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. 예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만나가지고 연내 종전선언 좀 설득하는 거 아닌가 좀 싶거든요. 종전선언의 내용, 과연 북미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? 가장 중요한 부분은, 도대체 종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.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로,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미래형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종전을 하자라고 하는 선언과 종전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. 종전을 하자라고 하는 선언은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공동성명의 그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맡길 수가 있고요. 예.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건데,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종전을 선언했지만 법과 제도적으로는 또 정전체제에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이것이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확한 어떤 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, 특히 한미 간의 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종전선언 빨리 하자, 다만 형식과 수위는 좀 낮추자, 이런 거 얘기를 내놓는 것 같거든요. 이 정도면은 북미 양측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? 일단 그 형식과 수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요. 네. 좀 선거판 판단은 어려울 텐데, 가령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희망했던 바는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거지 않았습니까? 네. 가능하면 이제 유엔 총회 9월 달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그런 형태를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럼 정상 간의 선언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외교부 장관들 사이에서 남북미 외교 장관들이 선언하는 문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. 예. 또 이제 수위를 낮춘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 공식적으로 끝냈다라는 선언보다는 끝내자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부분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, 예.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, 이런 또 이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. 그렇죠. 전반적으로 지금 그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이 좀 스텝이 꼬여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,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좀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종전선언, 어떤 게 될 것 같아요? 일단 그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4개월째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데요. 예.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협의 결과가 이렇다 할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대통령과 좀 실무진이 좀 이렇게 겉도는 듯한 좀 엇박자가 나오는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. 예. 이게 한미 간의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조율 가능하다고 한다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 빨리 이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그 이견이 조율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솔직하게 보고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한미 간에 논의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,
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잘안 보이는 것이 예. 대단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우리 정부가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 지금 어떤 게 될까요? 일단 종전선언 프레임에 지나치게 갇혀 있다기보다는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.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종전선언의 대안으로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예. 예, 그러니까 이제 조속히 그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의 예비 단계라고 한다면 평화협정은 협상을 개시한다는 선언에 그 취지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제 최소한 남북미 3자가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지금까지 그 협의틀은 남북, 북미, 한미 이렇게 다 따로 노는 양자 그 협의틀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요. 이걸 하루빨리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 중 4자 협상들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아무튼 좀 이거 아슬아슬해 보여요. 요즘 그 분위기가. 이건 좀... 다만 이제 예, 예.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대 핵심 시설들의 해체 작업을 개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. 예, 그렇더라고요. 예, 예. 7월 27일 날 그 미군 유해 일부 송환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이게 북한에 와서는 이제 두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를 지렛대로 삼아서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미 공동 성명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는 좀 그러니까 미국에 좀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그 예. 운전조로는 자처한 만큼 예. 또 이제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이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어떤 좀 장점들은 좀 살려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그 소식은 비핵화의 뭐 첫 신호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비핵화 조치에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중요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예, 예.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예. 이런 어떤 불만들이 있어서 예. 그 불만을 하루빨리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 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계속해서 겉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뭐 종전선언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.